한평생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인민행 열차의 기적 소리를 높이 울려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자욱과 업적은 강원도에 이르는 곳마다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강원도를 기름진 옥토로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시켜 주시리오. 가시는 곳마다 찾으시는 곳마다의 자력갱생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인민들을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로 키워주시며 만복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강원도 인민들은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며 전해가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12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 뜻깊은 날입니다. 그날 대학을 돌아보시느라 시간이 포우나 흘렀지만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여기로 오면서 대학에 무엇을 해줘야겠는가 생각하였는데 교수 교양과 가경구에 필요한 설비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동행한 일꾼들이 대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 해결해 주자고 뜨겁게 결심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이 사랑과 운정 속에 교수 교양과 과학연구 사업에 필요한 설비들이 꾸준히 갖춰지게 되었고 교육이 과학이론 수준을 더욱 높이고 강의와 실험, 생산 실습을 밀접히 결합한 농업과 기술인재 양성이 믿음직한 기지답게 전변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제험소에서는 위대한 장군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광민소절을 맞으며 첫 소음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결정지들마다의 계절을 앞당해서 희한하게 펼쳐진 소음꽃을 볼 때면 우리 원산지염소에 두 차례나 찾아오시오. 강원도 인민들이 정신력이 탐박하게 된다고 원산지염소는 성공한 지염소라고 그처럼 만족하시던 우리 장군님이 자유로운 영상이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사실 동해안 주위에서 소금 생산을 친히 발휘하시고 또 밀어주시고 이렇게 희한한 소금밭 풍경을 마련해 주신 것도 우리 장군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원산지염소는 강원도 인민들이 정신력과 애국심이 산물이라고 특별 감사까지 주시고 그처럼 만족하시오 우리 도의 발전 역사에 영원히 아르새겨질 불멸의 화폭도 남겨주셨습니다. 2012년 3월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장군께서 펼쳐주신 동해안의 성밭 풍경을 우리 강원도 인민들이 영원히 가슴속에 안고 살라고 조선아 원산지염소의 아침을 보내주시오 우리 강원도 인민들이 더 많은 소음 생산으로 위대한 장군님이 유흥관찰에서 앞장서 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변청년이어발전소는 우리 강원도 인민들이 처음으로 일떠세워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자랑찬 창조물입니다. 우리 발전소를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변청년발전소에서 나오는 보리물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건설한 그 착상이 기발하다고 건설도 나무랄 데 없이 잘하였다고 총체적으로 보면 안변청년이어발전소는 멋쟁이 발전소라는 과분한 평가를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이 하늘과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동안의 인민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갱생 강거문퇴의 혁명정신으로 원산청년발전소, 원산구민발전소를 일떠세워 새로운 시대정신, 강원도 정신이 창조자들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존에 그토록 바라시던 강원도의 전면은 오늘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에 들어섰으며 도안의 인민들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군길에서 시대정신 창조자의 용의를 힘있게 떨쳐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만년 재보로 빛내어 나가자.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 수하고 조치혁명의 핏줄기를 피어넘없이 이어가려는 옥척의 신념과 의지는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소난의 해, 비운에게 해로 빛내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기로에서 더욱 세차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의 일군들은 구울산지구 비밀 근거지를 탑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뜻을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 서조들이 1938년에 꾸려놓은 구월산지구 비밀 근거지는 황해남도에서 당조직 건설 사업과 조국 광복회 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 지역적 거점이었으며 조국 해방을 위한 최후 결전식이 조선인민혁명군과 합세하여 싸울 혁명 역량을 마련하는 군사작전 기지였습니다. 답사자들은 비밀 근거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불같은 처국애를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어가야 할 정신과 전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장 훈령 받들고 민족 자력으로 조국광복하자. 이 구호만 봐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우리 민족 자치의심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루가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이 사상정신세계가 그대로 오려옵니다.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마련된 수령결사 옹의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오늘은 물론 먼 훗날까지도 우리가 이어가야 할 영원한 유산, 사상정신적 제부라고 생각합니다. 라선시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처국선전 일꾼들은 백학산 림시비밀근거지를 답사했습니다. 백학산 림시비밀근거지는 항일무장 투쟁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체 34, 1945년 5월과 6월에 몸소 진출하시어 항일대선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 영도하신 역사적인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45년 5월 13일 조선인민 혁명군 지휘관 및 혁명조직 책임자들의 비상회를 지도하신 비상회의 장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먼저 굽혀나는 안팎의 혁명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조국 해방을 위한 최후 공격 작전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 오늘의 긴박한 정세하에서 조선인민 혁명군과 인민들 앞에 나서는 혁명 임무는 일자의 마지막 판가리 싸움을 승리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만단의 결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당면한 투쟁 과업을 세 가지로 밝혀주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연설은 전민을 일자의 최후 결전으로 부른 장엄한 선언이었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멸족의 터지를 안겨준 거무적 기치였습니다. 림시 비밀 근거지를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어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련한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 있어 조선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백대 행군기를 꿋꿋이를 여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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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광명성절 여리기술 경륜이 조선 여리협회 중앙연회의 주최로 12일 평양면옥에서 개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리성학 동지, 조선 여리협회 중앙연회 위원장인 상업상 곽정준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경륜 참가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여리 전시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인민봉사지도국을 비롯한 송중앙기관, 여러 호텔들, 시안의 구병봉사 단위를 비롯한 60여 개 단위가 참가한 이번 경요리는 고기 요리와 남새 요리를 비롯해서 자기 단위의 특색이 살아나는 300여 점의 요리들이 전시됐습니다. 경요는 요리 전시회와 부문별로 지정해준 요리와 음료를 현장에서 만들어 내놓는 요리 음료 기술 경요, 우수한 요리사 접대원들의 시범 출연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전을 앞두고 평양시안의 화초 사업소들에서 여러 품종의 화초들을 다량 생산하기 위한 비배관리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광명성전을 맞으면서 우리는 임모란과 삼색즙을 비롯한 전송 화초 생산에 큰 힘을 놓습니다. 아무리 저온성 하초라고 해도 낮은 온도가 10도 내지 12도 정도 보장해야 하고 그리고 유기질 비료와 밀양원소 비료를 보름 간격으로 주의하는 것만큼 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시계막에 주단하니까 이렇게 모든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에다 꽃장식을 더 이처롭게 하기 위해 말린 꽃들을 6가지 종류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고리들의 내갈 준비가 거의 다 끝낸 상태입니다. 중구역 화초 사업소에서도
화초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갖가지 꽃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임모란 국화 송송목과 같은 화초 생산에 힘을 놓고 있는데 특히 송송목은 우리가 이번에 처음 재배한 화초입니다. 닭배설물 같은 유기질 고름을 밑비료로 준 상태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뭐를 키워왔는데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2, 3일에 한 번씩 입마름 상태를 봐가면서 물을 주고 비배관리를 하다 나니까 착색이 잘 되어 꽃색이 빨갛게 되면서 정말 곱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국화도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점용 조건을 잘 해주면서 꽃 피기까지 42일간의 낮과 밤이 언더 조건을 잘 지어주다 나니 색이 곱게 나오면서 얼마나 꽃이 잘 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명성조를 맞으면서 구역안의 하대들에 우리가 이번에 키워낸 수천 포기 꽃들로 아름답게 단장하자고 합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2일 현재 누적된 세계적인 악성비루스 감염자는 6억 7,759만여 명, 사망자는 678만 2,300여 명입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 가운데서 전염력과 면역 회피력이 제일 강한 것으로 알려진 XBB.1.5가 미국에서 주요 바이러스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10일 미 연방질병통제센터가 전한 데 의하면 최근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감염자 수의 74.7%가 XBB.1.5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염력이 강한 이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해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돌림 감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그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체계가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돌림 감기 계절에 들어와 2월 10일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1만 8천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간 106명의 어린이가 돌림 감기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뒤륙기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남부지역에 위치한 온화한 농장에서 고대한 땅 균열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높이 200m, 깊이 30m의 협곡이 생겨났으며 그 면적은 35에이커에 달한다고 합니다. 칠레의 중부와 남부지역에서 최근 혹심한 산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6일 이 나라 정부는 270여 곳에서 산불이 일어나 사망자 수는 26명으로 늘어나고 27만 헥타르의 면적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서 산불이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10일 도이출란드의 동부지역에 있는 온화한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버스가 뒤집혀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4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 웨일즈 지역의 해안가 마을이 기후변화의 후과로 바다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서 침수될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봄철에 들어설 무렵에는 이 마을이 바닷물에 잠기게 되며 이곳 주민들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기후변화에 의한 피난민으로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 정부는 앞으로 22세기에 가서 이 지역의 바다 수위가 약 1m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